타임즈. 네, 박인웅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어울리는 모순되는 말이죠. 닭이는 텔레캐스터. 이게 뭐랄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건, 느낌인데 예. 지금. 네, 닭이는 텔레캐스터라 좀 오늘 독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세션 기타리스트이자 최고의 컨트리 또 아티스트인 브렌트 메이슨의 시그니처 기타인데요. 이 브렌트 메이슨은 우리 또 컨트리 보이 문성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성 씨가 예전에 이제 컨트리 연마할 때 또 그 브래드 페이슬리와 함께 굉장히 참고를 많이 참고를 많이 했었던 네, 그런 아티스트로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이제 영상을 찾아보고 그런 그때 계속 봤었던 그분이구나. 아, 오늘 그냥 그 우리 컨트리 보이 부를 걸 그랬다. 이 브렌트 메이슨이 지금 유튜브에 그 영상 연주하시는 걸 찾아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 이걸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왜 시그니처 기타라고 해도 실제로 그 아티스트 영상을 찾아봤을 때 그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거의 발견하기 힘든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예. 시그니처인데 많이 안 쓰는 시그니처가 있나 하면은 네. 쳐보면 거의 그것만 들고 있는 진짜 찐 시그니처가 있는데 이건 후자입니다. 굉장히 이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는 이게 뭐 랠링 모델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로 브렌트 메이슨이 오래 써가지고 약간 레릭이 된 그런 상태의 저 시그니처 기타를 들고 있습니다. 브렌트 메이슨은 59년도에 태어났고 내시빌 출신의 세션 기타리스트이자 컨트리 아티스트로 기타 월드 매거진에서 선정한 역사상 그냥 그 당대가 아니고 역사상 역대 최고의 10대 세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된 분입니다. 네, 그 2008년도에는 그래미상 수상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냥 리빙 레전드예요. 리빙 레전드. 아, 그렇군요. 체드 애킨스에게 사사를 했고요. 이 그 기타 월드 매거진에서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10대 세션 기타리스트 목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한데. 한번 예상 한번 해 보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아니고 역사상 최고의 스튜디오 기타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분 있겠죠. 왜 그 팬더 라지헤드 쓰시는 분. 팬더 라지헤드 쓰는 분. 란도 얘기하는 거죠. 마이클 란도. 마이클 란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10대 없어요? 아, 이게 그 뭐 마이클 란도 이게 10대를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그중에 몇 분만 이렇게 사진 있는 분들을 추려갖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란도도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이 제가 찾아본 리스트 안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와, 그럼 또 어느 급이 돼야 되나? 뭐 거스리 고방급이 돼야 되나? 아니 그런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은 또 아니죠. 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네. 저기 지미 페이지가 있어요. 오, 그런 류의 10대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막 제프백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제프백도 없어요. 예. 스티브 루카스가 있고요. 스티브 루카스 네. 있고 뭐. 그리고 레리 칼튼이 있고요. 아, 레리 네. 칼튼 있겠다. 그리고 팀 피어스 있고 글렌 캠벨 있고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 굵직굵직한 사람이네. 역사상 최고의 10대 세션 기타리스트의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네. 브렌트 메이슨. 네. 그리고 이게 또 저기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 기타 매거진에서 선정을 했느냐, 네, 뭐 그렇죠. 다른 데서 뭐 선정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10대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네, 그렇죠. 없고요. 영상을 찾아보면은 아니 컨츄리를 이게 무슨 정말 기계로 돌려놓은 게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정말 그 정교하고 깔끔한 이 플레이가 와, 이 치킨 피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연주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컨트리 아티스트인데 또 보면은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약간 인간미 넘치는 그런 목가적인 컨트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진짜 하이테크니컬하고 정말 그 어떤 연주력에 되게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컨츄리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컨츄리의 그런 푸근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소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연주력의 기타리스트 브렌트 메이슨의 시그니처 기타 건속가 460만원 할인가 367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8.5cm, 무게 4.06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뜰레는 73mm로 생각보다 넥감은 좀 가는 편이에요. 바디는 애쉬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역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스퍼젤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너비 41.3mm로 좁죠 폭이. 네. 이거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컹크라인 없이 네, 메이플 네. 지판이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굉장히 그 빈티지한 스타일의 7.25인치 184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입니다. 오호. 프렛은 21 빈티지 톨 프렛이고요. 브릿지 세이머던컨의 빈티지 스택 텔레 네. STK T3B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미들에는 핫 스택 STK 오호. S2 그리고 4개는 빈티지 미니 험버커. HB 네,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미들 픽업 볼륨 마스터 톤 푸시풀 되고요. 푸시풀의 기능이 푸시풀이 이걸 껐다 켰다 중간 그렇죠. 픽업을 껐다 미들을 껐다 켰다 하는 온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요. 6세들 텔레캐스터 이게 그 밴더가 B 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글라스. 네. 글라스 밴더. 글라스 밴더가 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는 그 엔드핀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B 밴더가. 네. 근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쪽 2번 현에 요렇게 뭔가 하나 좀 튀어나와 있죠. 깔뚜기가 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음 밴딩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A를 N 라인으로 잡아놓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A 메이저가 되는 네, 예. 이런 느낌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갈고리가 있는 어떤 그 멜빵으로 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스트랩을 한 다음에 이런 요거, 식으로 내리면은 예. A에서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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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는. 오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드나인에서 활용이 굉장히 다채롭게 되는 B밴더까지. 돈 그래서 있으면 문성재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늘 다기능 텔레캐스터라는 네.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봤죠.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들 픽업을 끄고 네. 이게 프론트랑 그 리어가 그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울렁증은 전혀 없네요. 해보겠습니다. 오. 급격히 미들 픽업을 빼고 싶으면 이걸 땡기시면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픽업을 빼고 네. 미드 픽업을 넣고 손이 아이고 재밌어 참 신나네요. 좋습니다. 사운드가 뭐 전반적으로 진짜 깔끔하고 밸런스가 정말 네, 좋아요. 정갈하게 잡혀있다는 네. 느낌입니다. 이 기타리스트가 직접 톤을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기분에. 자, 듀얼리스트고요. 이걸 빼고.
이 밴드가 있으니까. 와, 예. 자, 레드락이고요. 잘 게임도 되려나? 게임 한 8까지 넣어볼까요? 네. 오우. 깨끗해서 이거 저거 치는 것 같아요. 팬더 엘리트. 아, 네. 느낌이 저도 진짜 딱 예전에 그런 예. 어떤 엘리트 감성 그런 디럭스 느낌 뭐 이런 예.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네, 확실히 기존의 텔레아는 조금 뭐 사운드의 그 감성 자체가 좀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는 브랜트 메이슨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공간계 좀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요. 이거 한 잘 먹을 것 같죠? 합적인 사운드. 어우 힘들어. 속도 좋고 참 어우, 네. 어우 깔끔해. 스튜디오 기타 느낌이 진짜 물씬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스튜디오 텔레야. 야. 네, 스튜디오 텔레. 네, 시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을 길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운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운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뭐 야, 그 밴더가 달려 있어. 꼭 경운기에서 이걸 땡기면은 그 뒤에가 이렇게 막 올라간다든가 막 이런 짐칸 밴더 이런 게 있어. 알겠습니다. 덤프트럭.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이제 확실히 그 스테레오 톤 깔끔한 그런 뭐 노이즈리스 픽업 진짜로. 같은 그런 톤과 무겁지 않은 험버커 그리고 픽업 간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이제 그 텔레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레코딩 지향적인 그런 기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시야가 탁 트인 텔레에서 텔레비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8점.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그 유저빌리티가 16이 참 대단하죠. 보통 이제 텔레가 뭐 기능이 없는 게 기본 텔레로 나오면 픽업 두 개짜리로 나오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한 14, 15. 네. 14, 15 정도가 나오고 그 기타가 암만 비싸더라도 네. 네. 스트레시 15, 16 이렇게 네. 나오고 보통 그 정도인데 어쨌든 비밴더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 네 맞아요. 사운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좀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과 깔끔한 스튜디오 톤이 아무래도 유저빌리티에 약간의 점수 상승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둘 다 어쨌든 30점을 넘었고요.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70점대 후반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브렌트 메이슨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이제 확 올려보겠습니다. 600만원으로 할인가 기준 600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게 헤비랠리기 있고 그 다음에는 슈퍼 헤비랠리기 있어요. 그냥 쓰레기란 얘기예요. 슈퍼 헤비랠리기는 그냥 저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리 갤러거급이 이제 슈퍼 헤비랠리기인 건데 네, 그냥 쓰레기장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헤비랠리, 그 다음 시간에 슈퍼 헤비랠리까지 해서 600만원, 700만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